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금투에서 2차 전지 담당하고 있는 김현수입니다. 오늘은 최근 2차 전지 주가 동향 관련돼서 좀 업데이트를 드리고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시면 최근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조금 시계열을 길게 보면 최근 1년간 대부분 2배 이상 올랐죠. SDI, LG화학뿐만이 아니라 소재주들은 많게는 거의 3배까지 올랐다가 지금 조금 하락을 한 상태고요. 이유는 배터리 데이 때문이었죠. 테슬라의 배터리 내재화 이슈 불거지면서 한국 2차 전지 섹터가 지난 한 주간 주가 흐름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10% 내외로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성장성과 기존 우리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갖고 있던 경쟁력이 훼손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테슬라의 배터리 내재화 이슈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다소 주가는 좀 횡보할 수 있다, 조정을 거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장성은 유효하다라는 점에서 좀 인내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배터리 데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테라와트 아워 규모의 배터리를 생산하겠다, 그리고 배터리 원가를 절감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글로벌 배터리 수요량의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차량용으로 10테라와트아워, 그리고 재생에너지향으로 또 10테라와트아워, 합산 20테라와트아워가 2030년까지 필요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있는 전체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30테라와트아워 정도, 기가로 따지면은 1테라와트아워가 1000기가니까요. 3만 기가와트 아워를 전망하고 있는 셈입니다. 굉장히 크고요. 이거는 어제 나왔던 배터리 데이에 나왔던 메시지 중에 긍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캐파가 합산해 보면 지금 200기가 정도 된다. 그리고 한 2년 내에 또 2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그들이 생각하는 판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차량용과 그리고 또 한 축인 이 재생에너지 부분에서 실제 배터리 수요가 조금 더 이제 그들은 면밀하게 분석을 했을 텐데요. 2030년까지 1000기가 단위가 아니라 3만 기가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이거는 긍정적인 내용이었고요. 다만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일부는 자체 생산을 해보겠다라고 했던 것은 부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일부 2022년까지 한 100기가 정도는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했던 게 한국 업체들에게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줬고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메시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판이 엄청 크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부 우리가 만들겠다.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있었었는데 이번 한 주 동안은 이 두 번째 메시지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2차 전지 업체들의 주가가 좀 반응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요 첫 번째 메시지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첫 번째 메시지에서 두 번째 메시지로 넘어갈 때 그들이 얘기했던 연결고리, 그러니까 워낙 많이 필요한데 생산 속도가 못 올라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2022년 이후에는 심각한 배터리 공급 부족을 겪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차 전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그 배터리 일부 자체 생산을 위해서 그들이 제시한 것은 크게 다섯 가지였습니다. 셀 디자인을 바꿔보겠다. 그리고 셀 팩토리 개선을 하겠다. 그리고 소재 영역에서 양극재와 음극재 영역에서 또 개선을 하겠다. 그리고 셀과 자동차 간의 통합 과정에서 최적화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을 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셀 디자인 쪽에서는 원형 전지에서 4680 배터리를 개발 중이다 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지금 원형 전지가 18650에서 21700으로 넘어올 때 에너지 밀도 개선이 50% 정도 있었었는데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지름을 2배 이상 넓힌 4680 배터리를 개발 중이고 이를 통해서 용량을 5배 이상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10기가 정도의 캐파 파일럿 라인이 있어서 여기에서 생산에 돌입했다라고 코멘트를 했고 이거를 가지고 2022년까지 한 100기가 정도의
캐파를 확보해 보겠다라는 코멘트를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셀 공정 측면에서는 전극 공정을 적용을 해서 에너지 소모를, 그러니까 배터리 생산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투입 원가나 기타 에너지 소모량을 이야기를 하겠죠. 이거를 10분의 1로 줄이고 이를 통해서 기존 에너지 효율을 거의 뭐 10배 이상 증대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라인당 20기가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이 최소 7배 이상 이루어진다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극재 쪽에서는 실리콘 음극재, 양극재 쪽에서는 하이니켈 양극재 비중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 이 소재 부문의 개선, 그리고 이 전극 공정에 관한 거는 이미 기존에 언급이 많이 됐었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최근 테슬라 주가가 빠지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뭐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2차전지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것은 어찌 됐든 뭐 새로운 내용이든 뭐든 테슬라가 만약에 생산 속도가 빠르게 높아지지 못하면, 2차전지 업체들의 생산 속도가 빠르게 쫓아오지 못하면 본인들이 자체 생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하나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요. 다만 최근 시장 상황은 실제 셀메이커들이 갖고 있는 진입장벽이 그렇게 낮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상위 6개 업체들의 점유율을 보면 2010년대 중반만 해도 한 50% 내외였고요. 이게 작년에 70% 수준까지 왔고 올해는 지금 원리별로 보면은 다 80%를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상위 업체들로의 과점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고, 특히나 한국 3사의 점유율은 지금 합산을 해보면은 30%를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업체들, 그리고 한국 업체들을 포함한 이 탑티어들로의 과점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이 후발 주자들과의 기술 격차가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과정에서 최근에 다이슨이라든지 이런 신생 업체들이 모두 배터리를 하려다가 포기하고 나갔었고요. 그리고 폭스바겐도 과거에는 전기차 배터리 직접 생산 얘기를 하다가 지금 로스볼트라고 하는 배터리 회사와 JV를 맺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역시 2024년 기준으로 한 16기가 정도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합산 캐파가 300기가를 넘어가고요. 2024년에는 뭐 최소한 500은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의 채 10분의 1이 되지 않는 규모를 이 폭스바겐도 2024년 기준으로 목표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동안 배터리를 사실 생산한 적이 전혀 없었던 테슬라가 2022년까지 이렇게 배터리 가격을 절반 이상 낮춘 경쟁력을 가지고 100기가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상식적인 선에서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다라는 거니까 일단 주가는 좀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시장 데이터들은 이 진입장벽이 그렇게 낮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일련의 여러 가지 이벤트들, 여러 가지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려고 했던 업체들의 시도가 계속해서 무산이 됐던 것들을 감안을 하면 테슬라 역시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부 들어온다 하더라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생각하는 판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공급 부족이 굉장히 심화될 것을 우려해서 내재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한 번 더 곱씹어 본다면, 한국 2차전지 업체들에게 이게 그렇게까지 지금 뭐 한 주간 10% 이상 빠질 만한 이슈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전지 업체들의 지금 배터리 출하량은 7월까지만 지금 나와 있는데요. 7월까지 누적으로 보면은 글로벌 배터리 판매량은 YY로 17% 빠졌어요. 왜냐면 지금 뭐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지만 내년 내후년의 성장성을 본 것이지, 지금까지 YTD로 보면은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빠지고 있고요. 다만 유럽만이 이 규제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죠. 그 과정에서 한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유럽 비중이 높다 보니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내년에는 유럽의 규제는 더욱더 강화가 되고 있고, 중국과 미국 역시 다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7월에 YY 26%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시 글로벌 시장이, 전기차 시장 자체가 회복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시장의 성장세도 회복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유럽 비중이 높은 한국 셀메이커들 같은 경우는 지금 7월까지 누적 배터리 출하량이 LG화학은 YY로 97%, SDI는 55% 증가한 상황입니다. 아까 서두에
이 탑6 업체들의 과점화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 업체들의 점유율은 계속해서 더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이슈, 그러니까 테슬라의 배터리 내재화 이슈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좀 가격 조정의 논리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기간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뭐 펀더멘털이 훼손된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배터리 내재화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들이 배터리 셀 영역에 침투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명확하지만, 이셀 부문에서, 특히 이 제조의 영역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배터리 양산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문을 갖고 있고요. 지금 배터리 팩 기준으로 킬로와트아워당 100달러 초중반 정도까지 지금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셀 기준으로는 이미 킬로와트아워당 100달러까지 근접을 했고요. 이게 200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제 20년간 이렇게 가격이 하락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제 곧 거의 프라이스 패리티에 근접하는, 그러니까 팩 기준으로 킬로와트아워당 100달러 수준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이제 곧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배터리를 시작한 업체들이 이 정도 가격 경쟁력을 단기간에 확보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 셀에 그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테슬라의 연평균 캐펙스는 한 2.5조 원 수준이었고요. 한 5년간 13조 원 투자를 한 셈이었는데, 이를 통해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죠. 전기차 판매 대수 기준으로 한 맥시멈 80만 대 정도 되는 캐파를 확보했고, 자율주행 구동칩 역시 자율주행 2.5단계 수준까지 다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5년간 한 13조 원 가지고 이 정도까지 온 건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배터리 투자를 하려면 이게 굉장히 규모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지금 당장 전기차 대수만 하더라도 테슬라 입장에서는 2022년까지 최소 200만 대에서 300만 대 이상 전기차를 판매할 것을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겠죠. 지금까지 한 13조 원 갔다가 80만 대의 자율주행 2.5단계 도달을 한 상태니까 당연히 이거보다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이고, 자율주행 구동칩에 대한 레벨 역시 더 높이려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배터리에 신규로 투자가 들어가려면 지금 보통 10기가에 1조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00기가 하려면 10조가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뭐 2030년까지 3테라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3000기가면은 300조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아까 뭐 건식 전극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뭐 절반으로 낮춘다라고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실질적으로 그들이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가격 압박의 시그널로서 해석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 자체도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 과정에서 좀이 주가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배터리 셀 메이커들이 이제 에너지 밀도 개선을 이 정도 수준까지 이뤄낸 상태고, 내년부터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이제 평균적으로 500km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셀 메이커들 입장에서는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그 구간의 목전에 들어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2025년까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한뭐 900에서 1000만 대 정도 시장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배터리 시장의 성장이 연평균 큐그로스가 한 연평균 40%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그 가격 하락은 한 연평균 한8% 정도에서 1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5년에 걸쳐서 Q의 성장이 최소한 40% 이상, 이거는 자동차만 본 건데요. 재생에너지까지 합치면 훨씬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가격 하락이 뭐 지금 하이싱글에서 10% 정도 예상되는 상황과, 그리고 물량의 성장이 연평균 40% 이상이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가격 하락에 대한 압박보다는 Q그로스에 따른 규모의 경제의 효과가 가져오는 수익성 증대 효과가 셀메이커들 입장에서는 더클 거다. 그게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 전반에 영향을 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일단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전체 파이, 전체 시장 규모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과, 그리고 테슬라가 이렇게 그 내재화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심각한 공급 부족을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셀메이커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지금 조금 내재화한다라는 이슈가 불거졌던 것 때문에 빠지는 것은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조금 더 곱씹어 봤을 때 매수 기회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게 테슬라 입장에서 실제 그 3년 내에 가격 경쟁력을 갖춘 배터리를 양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가격 인하에 대한 그리고 가격 압박에 대한 카드로서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역시 방금 말씀드린 큐그로스를 감안을 하면 SDI나 기타 셀메이커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이제 가격 기준으로는 내년 기준으로 PER이 이제 다 뭐 20배 초반까지 빠졌거든요. 최근 PER이 뭐 최근 평균을 내보면 대부분 4, 50배 정도 되기 때문에 감안을 하면 매수 기회다. 그래서 저희는 탑픽으로는 대형주 삼성 SDI 계속 탑픽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소재에서는 최근 좀 주가 하락폭이 가파른 에코프로 BM과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를 계속해서 탑픽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